야, 근데 아까 전부터 다크호스 팀은 브리치보다는 피닉스를 많이 보겠습니다. 저 와인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확인을 했습니다. 김선수가. 네. 비전 스트라이커가 정말 예리한 게 성 공을 했습니다. 다크호스가 공격력이 강한 걸 알고 반대로. 아, 그러네요. 네, 본인이 성 공을 하면서 좀 유리하게 게임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죠. 계속해서 앙다크호스가 전진 나오고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다 하나씩 체크를 해주고 있어요. 비전 스트라이커 단 하나도 구멍을 놓치지 않겠다. 천천히 가고 있고 시크릿 틈새로 설마 원탭 보이나요? 머리 원탭? 어 보이겠는데요? 원탭 아하우 안 됐습니다.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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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뒤로 빼야죠 뒤로 빼야죠. 알비 지나갔어. 아! 자 이러면 어, 근데 핑이 나올 수 있나? 핑이 나올 수 있나? 핑이 나올 수 있나요? 예 해본 적 나왔어요. 와. 있습니다. 자 그래도 리테이크였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4대 4니까 설친 됩니다. 좀 더 할만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소바 때문에 체크해주고 있고요. 네. 스파이크가 4대 4. 하지만 체력이 꽤 많이 달아 있는 비전 스트라이커예요. 오? 유진이 교환? 이러면은 치밥이 할 수 있다? 비전 스트라이커 차라리 없습니다. 하나씩 가요. 하나씩 하나씩. 와우. 결국에 유진? 자 마지막 킹 선수까지 다운되면서. 네 이거는 결국에 네. 나무 쇼 쪽에 있었던 피닉스를 다루고 있는 시크릿 선수가 네. 한 번에 안 잡히고 아, 버티고 버티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각지대만 하나 찍고 들어가면 오! 자, 천천히 확보 중! 들어오는 거 찍겠다 들어오는 거 찍겠다 영리하게 최선에서. 자 근데 사이트를 가져가면 달라지죠. 비전 스트라이커 다 찍혔어 다 찍혔어. 어! 킹 스모그샷! 자 이러면 B사이트 좀 먹혔죠? 이러면 팀 다크호스 입장에서도 체크할 부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어려워지죠 게임이. 스파이크 설치 찍었고 글로 백포트 양쪽 다 양각 제대로 먹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앙다코스는 양쪽에서 한번 시도를 했는데 중요한 네. 건 제스트가 또 돌아요. 그렇죠. 항상 이 선수가 뒷각에서 만드는데 이 불독 뺏기면은 스노볼 굴러갑니다. 자 제스트 뒤에 제스트. 오기 전에 아아아 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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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제스트 제스트 내가 코스트였더라면은 이런 가능성 아직 열려요. 가능성 열려요. 어 프링 프링 아 와 이거 제스트가 제스트의 실수입니다. 클래식이 아니었고 고스였고 클래식도 좀만 더 침착했더라면 와 이거 너무 뼈 아픈데요. 와 이거 미드에서 마켓 쪽 시장과 시티에서 계속해서 교환들이 많았어요. 자. 그렇죠. 와 알비. 알비? 근데 원에이 와 원에이예요. 시밥 확실히 제트 차이를 보여주겠다. 하지만 글로우가 마무리. 2대 4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총기만 빼주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지진강타기까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30초 그렇죠.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진열, 설치되었습니다. 시티 막아주고 반도리 비전 스트라이크 입장 네. 잠깐 억지용입니다. 자 바로 합계 나왔는데 한번 템포 늦췄고 자, 일단 일부러 파악이 베이팅, 됐습니다. 일부러 베이팅했어요. 자 들어가요 알비. 와. 막혔습니다. 유진 이거는 예측샷이거든요 지금? 네. 네. 자 이러면 밀어내는 데는 사실상 브릿지 궁극기만 한 게 없기 때문에 궁극기를 쓰면서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갑니다. 봤어요. 스파이크 다운 범드라. 예. 이러면 템포 많이 늦어지고 네. 프링이 또 낚시하고 있어요. 또 낚시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아, 두 번 당하진 안 당한다. 4대 3. 이래서 위치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아, 에이사이트 일단 돌파됐고 스파이크 설치까지 이어졌습니다. 진강타? 하지만 인원이 없는 건 비전 스파이크. 어? 아 이걸 7만 7밥 글로우까지. 스택스가 고민이 많았죠 이거는? 예. 이런 아. 킹의 위치가 애매해서 이거 뻔하거든요 위치가. 혼자서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한 명 잡아냈고요. 이걸 잡아내네요. 또? 와우! 여기까지네요. 네. 그래도 대단한데요? 제 3의 눈으로 보아라?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거 한번 템포 올려서 비전 스트라이커 B사이트 가려는 거예요. 네. 너무 우리가 색깔을 잃은 거 아닌가. 어 근데 치밥이 잡혔어요. 뒤 잘 받았죠 이거는? 네. 그렇죠. 끌렸습니다. 설치까지 완료. 자 이러면 설치까지 이어지죠. 베이스라인 쪽 유진. 아 이거 찍혔으면 사냥꾼의 분노를 한번 가고 봤을 텐데 네. 그 정도는 안 돼요.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사냥꾼의 분노를 쓰면서 각을 다 없애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들어올 때 지진강타 때문에 한쪽 각을 지우고 좌측이면 좌측 우측이면 우측 각을 지우고 한쪽만 몰아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오 전작지만 바로 짜렸어요. 완벽한 타이밍. 두 명 남아있습니다. 야 네. 더블 피킹 너무 좋아한대요 비전 스트라이크 이거는. 네. 다크호스 뒤에서 글로우가 됐다. 침착하게 끝내네요. 실수 따윈 없다 이번에. 네. 하나 더 마켓. 야 마무리 깔끔합니다. 이것이 글로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번에는 경찰이라서 추가한 다 찍혀요. 그렇죠? 예. 자, 빠르게 들어갑니다. 바로 앞에 알비. 집앞을 뚫어내는 알비. 그리고 너네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이제 템포 올릴 수 있어. 네. 바로 비전세계 뚫고 가요. 얘네 비 약하다. 비 흐지부지한데 그냥 뚫어버리네요. 그렇죠. 제스트가 대기 중이에요. 오면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봤어요, 봤어요. 슬쩍 보였어요. 빼야죠. 자, 하지만 그럼? 피닉스의 역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역습으로 뭔가 어? 한번 보여줄 수 있거든요. 사냥 분야 분노? 사냥 못했어요? 그럼 뒤에서 비메인! 비메인! 자, 들어오면 글로우! 두 명 잘라냈습니다. 매직컷 미쳤는데요, 글로우. 진짜 참을성이 너무 잘해요. 마지막까지 맞으면서 버텼어요. 그래서 두 명 잘라내는 최고 내력 가면 대박인데요? 어, 이거! 어, 못 때려갔어요! 미쳤어요, 프링! 아, 이거 첫발 놓친 것 같은데요? 예. 네! 지금 데미지가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예. 알비도 지금 81체력 시야 차단. 그리고 해본 쪽 이미 먹어놨습니다. 시야 이 정도면 거의 안다는 거죠, 알비는? 네, 그렇죠. 안 맞은 거예요, 거의 빠르게 지나가서 놀라기만 했다. 자, 보이면! 야, 와, 이거 지금 알비. 유진 내려갑니다. 맞을 때 꼼꼼하게 아, 연막 폭발까지 좋은데요? 3명 남아있는 앙다코스. 그 와중에 지금 킹의 움직임을 보셔야 돼요. 그 와중에 혹시 보니까 크게 돌리고 있어요. 진짜 용리합니다. 꼼꼼하고. 네. 그런 사이에 글로우가 다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시크릿 다시 세이브. 또 혼자 남아있네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 자, 이와 중에 하나. 킹 속공 나왔다 잡혔죠, 이거? 네. 거기 누우면 입 돌아가요. 네, 그래도 한 명 다운시켜놓고 이대로 뺍니다. 자, 이러면 라운드 스코어가 역전이 됩니다. 4대3으로 비전 스트라이커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비전이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최대한 크레드를 많이 됐고 여기서 시크릿 너무 빨라요. 다 했어요. 와, 킹이 스파이크 힘으로 어그로 끌어주고 제스트. 예, 침합의 오퍼. 자, 이러면 안에서 해줘야 되는데. 네. 외곽에 있는 거 두 명 있는 거 알거든요. 쏩시다. 야, 침합 반응 뭐예요? 반응 뭐죠 이거? 순줌 2대2 감옥. 침합은 이미 잡혀있는 상태. 사냥꾼의 분노! 한 대 맞았고 글로우가 마무리. 반칸 채우고 보겠다. 예. 자, 근데 반칸을 채웠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번 1대1 가능성 있어요? 가능성 있어요? 7반대 제스입니다. 자, 하나요 그냥? 아, 역시 제스. 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네. 이러면 또다시 한번 오드려요 버키로 사실. 예, 각이 안 나와요. 어, 근데 왔다가 죽었어요. 어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네. 실반도 당했죠? 여진 킬이네요? 그렇죠. 일단 한번 밀어내고 좀 템포 비추는 모습인데 아. 돌아서 유진을 마무리. 순풍으로 그냥 치고 들어왔죠. 네. 이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소바들은 네. 드론 날리다가 사냥꾼의 분노 쓰다 저렇게 순풍 쓰고 들어오는 인원들에게 잡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또 미드 보는 사람이 또 오맨 소바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오맨이 죽자마자 바로 들어와서 킬을 내는 알비의 센스 돋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러면 무난하게 A사이트 쪽 설치가 끝났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스택스 아무래도 리테이크하기에는 여의치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자, 롱 쪽에도 한 명 있어요. 힘들죠 이건. 네. 네. 몇 대 맞았습니다. 반피예요. 같이 가죠. 여기다. 오,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머리 원탭. 야, 알비아 글로우. 네. 타이밍까지 빼서 깔끔하게 네. 잡아냈습니다. 근데 방심하면 안 돼요. 와우, 점프 킹 확인했어요. 반응이 진짜 와, 이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무서워요. 무섭죠. 무서워요. 하지만 뒤쪽에서 마무리. 무결점 플레이로 6대3까지 달아납니다. 비전 스트라이커 넵. 잘하네요. 자, 역시 A 둘에 B 둘 낚시자리 확인하면 큰일 나요. 진강 다 밀어내겠다. 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시크릿 네. 유한. 근데 오퍼 때문에 이거 사이트 다시 장악하기 힘들어요. 네. 각 하나씩 찍고 들어가야 돼 이거 지우면서. 스파이크 설치는 됐습니다. 자, 이제 5구 있고요. 베이스라인 쪽에 한 명, 마켓 쪽으로 두 명입니다. 자, 이러면 항상 이제 메인에 있던 사람한테 죽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글로우에게 항상 당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을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글로우 제스트가 나오자마자 두 명째. 그리고 가다놓고 마무리. 아, 또다시 5천원 네. 누적 만원. 7대3 크레드도 말랐고요. 이제 빗사이트를 완벽하게 막아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다코스. 자, 킹 오는 거 바로 잘랐죠. 이러면 A쪽 진입이 막혔습니다. 네.
자, 프링이 일단은 피킹 싸움에서 하나 가져왔고 이 정도 네. 되면 사실 자 여기 치밥이 대기 중. 자 이거 베이팅을 해줄 텐데요. 베이팅 확인 좋네요. 트레이드 어 그래도 트레이드 안 하고도 잡았어요. 이겨냈습니다. 이거 순풍 빠진 사운드로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글로우. 네. 자 여러분 빼고 있고요. A로 들어가나요? 자 근데 숏으로 뺐는데 A가 지금 B였습니다. 네 스파이크는 네. A사이트 쪽. 와 스택스 이거 잡아내면 또 모르겠는데요. 자 이러면 설치하고 역시 확보 천천히 플레이한다면 어쨌든 지켜낼 수 있어요. 비전 스타이커 치밥도 저지에서 총기 가져왔거든요 지금. 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글로우의 위치예요. 계속해서 지금 글로우가 너무 맵을 넓게 쓰는데 미드에서 만나요? 만나는데 모르나요 글로우? 몰라요. 배제할 수도 있어요. 배제하면 몰라. 아 배제했는데 이거 진짜 글로우가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직도 여기 있다고 말이 안 되는 위치였거든요. 그렇죠. 네. 자 3대1 스택스 혼자 남아있는 상태. 일단 헤븐 쪽 정리 그리고 언더 쪽. 아 여기까지네요. 와 글로우가 배제 플레이를 하는 타이밍에 치밥이 치고 나오고 그러니까 치밥이 치는 예상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늦게 왔었고 그것도 미드로 돌릴 줄 몰랐을 거거든요. 맞아요. 네. 저렇게 올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근데 계속해서 미드로 돌아오는 그렇게 남아있는 거 확인했어. 정보 얻었어. 네 일단 이걸로 만족해야 되고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해본적인 프링 사냥꾼의 문화도 있는 상태입니다. 자 위치 파악되고요. 이 와중에 시크릿은 잘렸습니다. 메인 쪽 A 메인의 길 쪽에서 정보를 얻긴 했거든요. 네. 인원 다 분배되어 있던 거 확인됐습니다. 이거 치밥이 과감하게 들어와 보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킬? 교환이 되고 있어요. 와, 센스 RB 난간에 올라 상승기류로 헤븐 잡아준 센스. 진짜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8대 4. 와 이건 RB 센스가 너무 좋았네. 사실 이제 헤븐이 어떻게 보면 조커 픽이었는데 너무 눌렀어요 이거. 근데 바로 깨지고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그렇죠. 자 치밥이 빠르게 좁히는데요. 두 명이서 확인 안 됐어요. 한 명인 줄 알 수도 있는데 RB 빼고 빨리 왔죠. 네, 네. 유진이 마무리. 치밥이 들어갑니다만 뒤쪽에도 있었습니다. 스택스가 있는 거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비전 스트라이크가 얄궂게도 장난질 잘했습니다 이거는. 예, 네. 피스톨 라운드 비전 스트라이커가 무결점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러면은 사실 1라운드로 가져간 기다리고 있나요? 야 치밥 진짜 과감하게 들어오는데요? 아주 과감하게 죽었어요. 예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무래도 2코라운드라서 좀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또 중거리전이 또 힘들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클래식 들고 있는 상태라서 아, 야 진짜 진짜하네요 스펙터. 여기서? 설마? 또? 네 신문할 녀석이 따당. 없잖아. 깔끔하네요 3명째. 아 진짜 사실 날카로워요 킹. 자 이런 벌써 비전 스트라이커가 두 구멍납니다 이거. 그렇죠. 나랑 다 끝났어. 오! 잠깐 미드 사이에! 와 타이밍이 진짜 얇은데요. 너무 얇았어요. 잠깐 위보는 사이에. 근데 체크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 네, 뚫렸습니다. RB 호다닥 지금 오퍼 들고 헤븐 올라가죠. A탑. 그렇죠. 스파이크는 떨어뜨리고 온 상태라서 자 들러가야 되는데 실반도 중앙에 나온 것도 끊어줬고요. 예 제스트가 잘렸습니다. 하지만 치밥도 정리가 됐고요. 근데 또 A사이드로 지금 오퍼를 오게 만들고 B로 돌려주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스택스도 A인가 싶어서 지금 왔어요. 네 30초 남았습니다. RB도 이미 A쪽이에요. 야 내가 스파이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자 커브볼 확인하고 가는 거죠 이거 꼼꼼하게. 커브볼 맞았어요. 오고 있습니다. 잡아낼 수 있는 스파이크 다운. 그래도 한 명 데려갔습니다. 네 2대3 좋았어요. 네. 설친 됩니다. 이거. 설치하자마자 하나 정리. 빠르게. 야, RB. 1대1. 근데 오퍼라는 거예요. 예. 이거 한 발 한 발이 진짜 황금 같은. 자, 근데 소박이 때문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절대로. 그렇죠. 네. 하지만 와, 유지 센스 보세요. 와, 이거 앞선 1세트도 이런 식으로. 네. 아, 이거예요. RB? 순식간에 A맨 정리하는 센스. 이 선수 과감해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빨라서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같은 A롱 피킹할 때 성화 폭발 더 주고 숏에서는 나무에서는 일직선으로 피해망상 던져서 아예 각을 지워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네. 두세 명 있어도 동시다발적 잡게끔 만드는 시야 싸움을 가져왔던 비전 스타일의 모습입니다. 자. 완벽하게 구석으로 몰아붙여놓고 킬까지 그리고 총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RB. 총기가 없다고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총기 가져왔습니다. 네. 망탈이다! 10대5 일단 한 명 잘려있는 다크호스인데요. 근데 이거 스파이크 몇 시 뭔가요? 앙다코스? 스파이크 B메인이거든요? 네 떨어뜨려놓고 안 먹는 팀이다 보니까 가져와야 돼요. 이거 이러면 이제. 템포가 A가 또 B로 돌리나요 설마?
글로 대기 중. 글로 위치 예상 못 하는 데거든요, 여기. 예. 어, 총기 봤어. 총기 봤어. 총기 봤어요. 서로 본 거 같은데요? 지금 와, 프링. 네 위치는 파악됐다. 아, 스체스타 죽었어요. 스체스타한테. 네, 실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30초 남았습니다. 스파이크 너무 늦게 왔고. 네. 네. 설치는 됐어요. 하지만 알비가 기다리고 있죠. 언더헤븐에도 하나. 위치 좋습니다. 이거 근데 위쪽에 탑에서 탑에서 1대 3. 탑. 여기서 킹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 자, 헤드라인. 지나갔어요. 이거 역사상에서 어울린다. 아.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돌아오고 있거든요. 트레체거든요. 근데 이거 시밥 선수가 남아 있고. 자, 보이자마자 바로 마무리. 그 내 거다. 네. 오퍼 가져와라. 다시 압수. 가져갑니다. 자, 이러면 알비 선수 빡 원탭이 나온다면은 한 번에 들어가. 오. 와, 뭐야? 그러면 시밥 성인사 한 번 더 들어가거든요, 이거. 네. 자, 이러면 흔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아군하고 뭉쳐서 가는 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자, 이러고 빼나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스트. 시밥 정리, 체력 많이 없습니다. 네. 나오면 당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모습. 자, 근데 사냥꾼의 분노와 역습이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한번 만져도 되나요, 이거? 네. 아, 근데 쇼티라서 진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이거. 각 와. 지우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쇼팅인 거 알고 지금 글로우 선수 위치 보세요. 아까부터 계속 기다려주세요. 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로우! 아, 그래도 어? 와. 1대1 교환. 유진? 이 와중에 데려갔어요. 근데 이거 머신 모를 거거든요? 네. 아, 모르죠! 아, 못 잡았어요! 잠시만요, 이러면 와, 사냥꾼의 분노! 네. 진짜 위험했어요, 이거. 제스트. 아, 설치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됩니다. 시간이 안 돼요. 이러면 매치 포인트 12대5까지 달아납니다, 비전 스트라이커. 아, 다크호스 대기하고 있고. 자, 템포를 높여서 올라가는 들어가는 게 다크호스 팀의 전략인데. 예. 자, 주 전략을 거예요. 사용할지. 자, 일단은 드론으로 템포 세우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요. 빠르게 빠르게 도망. 여기서 다 쓸립니다. 다 쓸려요. 끝나요, 끝나요. 아~ 글로우 아스텍스 다 쓸어버렸습니다. 텍스의 성광 폭발 한 방에 우르르. 아시아 1등은 역시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크호스 여기까지인가요? 오! 어, 그래도 2대1 여기서 마무리! 1회차 우승 비전